자유 인터넷 목회자 협회가 왜 이렇게 출범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.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목적을 알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이 간단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인터넷, 우리 유튜브 목사님들 다 합치면 한 200만, 120만에서 200만 가까이 다 되어져요. 조회수를 쭉 보니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게자 함입니다. 그리고 우리 네 가지 정신과 우리 자유 인터넷 목회자협회는 네 가지 정신, 두 가지 운동을 하고자 함입니다. 네 가지 정신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민주주의, 자유시장경제체제, 국권은 한미동맹,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고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선만대까지 정말 복받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함이고, 두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. 첫째 운동은 뭐냐면 애국운동입니다. 애국운동과 두 번째는 복음운동입니다. 먼저 복음운동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혼합주의, 종교 다 혼합돼 버렸어요. 그래서 WCC, NCCK 또 아주 그냥 교활한 율법주의, 즉 WEA, 한국에서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추방 정도 탈퇴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서 아예 우리 한국교회에서 몰아내야 될줄 믿습니다. 아멘 좀 해주십시오. 몰아내야 됩니다. 이거 전 세계를 이게 장악하고 있어요.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실인데, 현장인데,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거 들어서면 안 돼요. 이번에 몰아내야 됩니다. 이게 전부 다 용공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어요. 우리 영혼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 것이고, 또두 번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애국운동입니다.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, 또 우리 주민자치법, 또 건강기복 가족 건강 이 개정안이라든지, 이 전부 다 동성혼, 동성애에 관한 것이거든요. 이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몰아내야 될줄 믿습니다. 아멘.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죽어요. 우리 왜 뒤에 없다니까요? 저희들 뒤에 노선이 없어요. 방송이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유튜브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이 자유 인터넷 목회자 협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아예 감옥 가고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. 예, 우리는 내 처자식들에게 전부 다는 유언장을 다 써놨어요. 우리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.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장, 현실인 것입니다. 이것을 막고자,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아예 목숨 걸고 나선 것입니다. 간단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회수를 다 합치니까 200만 명은 되더라고요. 아멘.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동기 목적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나간다 한다면, 하나님께서 작은, 우리 작은 이 무리지만은 이 무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네 가지 정신,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의 건국이잖아요. 건국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건국 이념 정신 네 가지가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살아요. 후손이 살고, 두 가지 운동, 애국운동, 우리 교회 복음운동, 이것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.